정현주 목사님 잘 아시는 그 많은 분이 아시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디테일한 내용 또 여러 가지 기독교 교육의 그 영성 관련된 내용들을 많은 내용들을 주시면서 또 부담 없이 Q&A로 말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내비도가 중요하냐?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준비하는 능력을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내비도가 중요한 거야. 스스로 자.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 스스로. 하쿠나 마타타. 무슨 뜻이에요? 근심 걱정 모두 떨쳐버려. 그게 문제 없어. 이렇게 나와 거기에서. 문제 없어. 내비도하고 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있어서 근심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잔소리해라, 본을 보여라. 본을 보이는 거야. 자, 그럼 부모의 역할이 뭘까? 첫 번째, 기본기를 갖추도록 해야 돼요. 좋은 작가가 되려면 뭘 해야 돼? 좋은 글을 많이 읽어야지. 좋은 사람이 되려면 좋은 환경, 자연 이런 것과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언어예요. 언어를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야 돼. 모국어라는 말이 뭘까? 모국어는 자기 나라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쓰던 말이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고와야 자식이 고운 거야. 어머니가 말을 아주 정중하고 공손하고 사랑스럽게 해야 아이들의 말이 고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신앙. 신앙은 반드시 가져야 돼.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위기가 닥칠 때 위기를 대처하는 게 신앙인과 비신앙인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신앙을 갖는 게 좋다. 신앙이 인생을 결정해요. 신앙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이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은사를 부모들로서는 발견하는 거예요. 제3자의 눈으로 하나님이 얘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그렇게 찾아가는 게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꿈을 꾸게 하라. 그런 거죠. 자, 여러분들이 교육이라고 하는 말 정도는 다 알죠? 교육의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Education이라고 그러죠? 여기 요거는 밖으로라는 뜻이야. 이가 밖으로라는 에크라는 헬라어에서 온 거야. 밖으로. 그러면 듀카레라는 게 나와요. 에듀케이션이죠. 요 듀카레라는 말인데 요게 무슨 뜻이냐? 끌어내다는 뜻이야. 끌어내다. 어디로 끌어내? 밖으로.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의 암기가 나쁜 게 아니에요. 암기 필요해요. 암기를 하면 굉장히 유용하죠. 아, 구구단 같은 거 외우는 거 평생 그게 써먹는데 왜 나빠요? 이게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하면 스스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인 소양은 어려서 자기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하면 전부 입력이 되면 인풋 되면 아웃풋 될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따라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이렇게 하면 스스로 취득을 한다는 거예요. 주입식은 가르치는 분의 의도가 지배하기 때문에 수동형 인간을 만들어요. 따라서 은사란 은사. 좋아하고 잘하고 옳은 것이다. 자, 교육에 이제 팁을 드리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열정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 열정은 인생을 되게 하는 연료입니다. 그 다음에 즐기는 사람이 되게 해라. 아까 은사란 뭐라고 그랬어, 처음이? 그래, 즐겨야 돼, 좋아. 즐겨야 돼. 그 다음에 은사보다 성품이 크게 말한다. 중요한 말이에요. 인격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품이. 착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프로테이지도 얼마나 될까? 아주 착하다. 아주 착하다 이꼴 이 세상에선 뭐라고 그럴까 그걸? 바보지? 바로 나오잖아. 성경 3천여 명의 인물 중에 착하다는 사람 한 사람 나와요. 바나바. 얼마나 착한 게 어려운가. 그런데 인자 무적이라는 말은 아시죠? 착하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재주보다 성품이 사람이 되는 비결이에요. 그 애들에게 인격자가 되게 하여라. 제일 중요한 게 성품이에요. 아이들에게 좋은 성품을. 그 다음에 질문의 힘을 키워라. 우리나라가 제일 안 되는 게 뭘까? 질문이에요. 똑똑한 것은 대답이 아니라 질문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질문 시켜보면 지가 설명 다 해놓고 30초가 넘으면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은 30초가 넘으면 안 돼. 우린 질문할 줄 몰라요. 그 다음에 인생 도처에 스승이 있다. 반드시 정면 교사가 있으면 반면 교사가 있고 한 사람 안에도 정면과 반면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나 스승이 될 수 있죠. 그것을 아이들에게 키워라. 그런 거. 은혜를 알게 하라. 은혜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원인이 내게 있지 않은 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햇빛이 은혜인 것은 내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은혜인 거야. 사랑받게 하면 언제나 웃을 수 있고 자신감이 있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밖에는 인류의 대안이 없는 거예요.